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고요.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그리고 좌측 깜빡이 켜시고 출발 신호. 자, 기어는 N까지만 넣어도 되고, 왼쪽 안전 확인하면 바로 D 넣으셔도 돼요. 기어 N 넣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D 넣고 출발. 그러면 5m 가면 깜빡이 끄시고, 바로 켜지 말고 2초 뒤에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여기 우회전 돼 있는데 직진금지 아니면 직진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시험 전에 한번 물어보셔가 직진된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옮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직진을 해버리십시오. 도로교통법 위반은 아니니까. 근데 또 시험장마다 규정이 틀려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차로 옮겨서 진행하세요 하면 옮겨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기어 놓고 자 확인하고, 자 미리 우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 3차로 들어갈 거니까, 자 30m 진행했죠. 우측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자, 다 들어오면 깜빡이 끄시고, 제한속도 50km 구간이고요 60만 넘으면 쉽게 안 됩니다.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켜고 풀이니까 일상적 의무 없죠? 네. 자, 건드는 사람 없죠? 네, 이제 조심하시고.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제한속도 30km 구간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31km 실각되니까 조심하십시오. 자, 300m 전방에서 우회전. 불법충 접수니까 계속 진행합니다. 자, 30km 안 넘게.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우회전 전용 신호가 따로 있습니다. 적신호에 우회전 하시면 실격. 멈춰서, 네, 중립. 자, 기어 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오른쪽 끝으로. 아직도 30km 구간입니다. 150m 전방에서 좌회전,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멈추면 중립. 1차로에서 좌회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어 놓고 출발. 크게 도시고 2차로로 들어갑니다. 제한속도 50km. 자, 좌측 깜빡이 켜고 미리 왼쪽으로 1차로로 진로 변경할게요. 30m 진행하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다 들어왔으면 끄시고. 진로 변경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500m 앞에서 지하차도 우측옆길. 방금 이제 교차로 진입해서 주황색 불로 바뀐 거니까 신호 위반이 아닙니다. 300m 앞에서 지하차도 우측옆길. 여긴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자, 150m 전방에서 지하차도 우측옆길. 150m 전방에서 유턴, 좌측 깜빡이 켜시고. 여기는 상시 유턴인데 맞은편에서 오는 차를 잘 보셔야 됩니다. 반대 차는 조심하셔야 돼요. 속도 충분히 줄이시고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 자, 좌우 확인하고 출발. 1차로로 들어갑니다. 제한속도 60km 구간.
저기 우편 차처럼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십시오. 도로가 하나에서 두 개로 갈라져요. 우리는 오른쪽 차로로 갈 거니까 깜빡이는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화물차 따라 그대로 도로가, 만약에 일로 들어가면 깜빡이 켜고 들어오셔야 돼요. 도로가 하나에서 두 개로 늘어난 겁니다. 자, 멈추면 중립. 기어넣고 출발. 여기서 도로가 두 개로 갈라지는데 그냥 우린 그대로 갈 겁니다. 제한 속도 50km 구간.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측정합니다. 60 넘으면 실격입니다. 가운데로.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 멈추면 중립. 자, 기어넣고 출발. 앞에 초록불 들어왔다고 바로 기어넣지 마시고 차가 많으면은 차 앞차 움직이는 거 보고 기어넣으십시오. 자, 오른쪽으로 옮길래 했더니 저 앞에 느리가는 오토바이가 하나 있어요. 그거 피해서 옮기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어린이 보고요. 50km 넘으면 실격입니다. 자, 미리 우측 깜빡이 켜고요. 우측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꺼주시고 300m 전방에서 우회전. 자, 어린이 보고니까 51km 안 넘게 조심하십시오. 자, 150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어린이보호 해제. 60km까지 괜찮습니다. 자, 보행섬에 보행자 있으니까 일시 정지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일시 정지.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왼쪽 주의하면서 오른쪽 끝으로 들어갑니다.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자, 30m 진행하고. 왼쪽에 차가 오면은 속도 줄이시고 다 보내고 가도 됩니다. 자, 왼쪽 보고, 예, 진로 변경. 자, 500m 전방에서 좌회전. 깜빡이 껐다가 다시 좌측 깜빡이 킵니다. 자, 30m 진행하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꺼주시고. 자, 어린이 보고요. 50 넘으면 실격이에요. 속도 주의하세요. 자, 300m 좌회전. 좌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30m 진행하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점선에서. 자, 깜빡이 꺼주시고.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이제 어리브 해제. 자, 깜빡이 껐다가 좌회전 깜빡이 멈추면 자, 좌회전 신호로 들어와서 좌회전 하실 때 보행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좌회전 들어왔고 자, 보행자 주의하면서 10초 이상 대기면 중립을 넣어야 됩니다. 켜놓고 출발. 제한 속도 20km 구간 30 나오면 실격일 겁니다. 확인해 주시고.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종료 매트 들으시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스탑 피놓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자,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십시오. 아자아자 화이팅.